취임 1년이 지났지만 김영환 지사의 인사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 최측근이 주요 보직에 임명되면서 도정 쇄신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충북 도립대학교 총장에 김용수 전 서울경제진흥원 상임이사가 임용됐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천거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총장 공모 결과가 돌연 뒤바뀌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지만 공식 임기 시작을 막진 못했습니다. 인사 논란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전 인사 논란을 알지 못하고. 김태수 전 정무보좌관이 충북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자리에 앉아 보훈 인사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닷새 만입니다. 원칙을 잃었다는 비판에도 논란의 중심에선 당사자 인선을 강행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지사 정무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대적인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그저 자리를 바꾸는 데 그쳤다며 안팎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년의 인선을 두고 지사의 연고와 출신 학교를 빗댄 괴산, 청주고, 연세대 공식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출자 출연기관장 자리를 줄줄이 꿰차기도 했습니다. 비상식적 인사는 충북도와 도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는 일이기도 하고 불신을 부르는 일입니다. 더불어서 해당 기관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충북에는 지금 혁신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해온 김 지사. 그러나 측근 인사 관행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